한 달이 뭐예요? 어? 한 달 동안 뭐예요? 한 달 동안 뭐 하냐고? 무슨 한 달? 그 6월부터 7월 한 달.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공부 안 해? 공부해서 기말고사 봐야지. 지민이가 맞네 기억나? 응. 그런 질문 할 수가 있지? 야, 승기야 교육 안 하냐? 죄송해요. 어, 죄송하면 파고생활 끝나냐? 자, 함주자 숙제 빨리 다 했지? 너무 당연한 건데 승기야 다 했냐? 네. 어. 왜 눈치 봐 이만. 너 다 했어요. 어, 다 했어? 어, 그래도 말했어야지. 하루 다 했지? 네. 어, 수영아 다 했지? 네. 너무 당연한 거라 뭐 할 말이 없다. 잘들 지냈냐? 공부 열심히 했어? 왜 공부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없냐? 공부 안 해? 탐구는 열심히 했어요. 탐구 열심히 했어? 네. 그렇구나. 탐구가 범벅해 주나? 아니 승기야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몇 분 돼? 오늘라면은 수토가 끝 수토가 반 정도 끝나겠구나. 진짜요? 응. 금방 끝나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 뭐 수토 고민인데 할 수 있겠지 적분? 이거 자기야 적분이에요? 6월 초에 시험 보는 거면은 그냥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어 맞죠. 아 이거요? 수토 끝내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간을 까먹은 거지. 맞지? 저 이미 까먹었는데 빨리 와야지. 너도 안 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어. 왜 계속이야? 3주도 안 됐어. 어. 해보자 한번. 일단 빨리빨리 해놔야. 하, 학살증 진짜 엄청 꼬였구나. 왜 안 와? 빨리 해야 되는데. 지도 나가야 되는데. 뒤질래 진짜. 하 이씨 빠져가지고 진짜. 자 해보자. 접선이 맞고 접선이 맞고 시키고 접선을 한번 씩 세워보지.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여기 T, FT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 만들겠대. 접선. 접선 만들겠대. 정답은 처음 쓰냐? 저기 썼니? 왜 샀어 이거? 노란색 거 아니에요? 어, 관심 좀 가져줘. 어. 야 이런 거 쓰면은 우와라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어. 사실 다시 쓸 테니까 한번 너희의 반응을 볼게 알겠지? 네? 어, 너희 반응이 구리면 안 써. 네. 알겠지? 간다. 우와. 아직 안 됐네. 자식이 빠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지 않나? 어떤 기울기가 있고 점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나? 맞지? 그래서 얘가 있잖아. 이 접선의 방정식이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x-t 플러스 ft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 점한 게 있으니까. 기울기가 알고 싶네? 자, 접선의 기울기가 알고 싶어? 네 글자로 주죠. 미분계수. 맞지? 미분계수. 뭔데? 여기서 미분계수. 기울기 뭐야? 여기서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미분계수가 f'이고. x좌표니까 x는 몇이야? t. 그래서 얘가 접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f't 해가지고 얘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야. 되겠지? 어, 그래서 돼? 돼? y는 x 세제곱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 있잖아. 1,3에서의 접방 만들래? 알겠지? 할게. y는 f'1 하고 x-1 플러스 해가지고 끝난다. 자, 암산하자. f'1 몇이야? 미분에서 1 넣어. 3. 어, 3 해가지고 넣으면 접방이다. 되겠지? 어, 형광펜. 거기 있지? 어. 거기 이제 두 번째 책 보면은 접선과 미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접방 맞추는 거 그걸 써놨어. 접선과 미분에다가 형광펜 치고. 형광펜 쳐.
다 이제 존나 중요해. 자, 아홉 개 정해져 있어. 접선을 방식 쉬워. 세 가지 외워야 돼. 근데 역시 뭐 외우면 뭐 풀어? 자, 1번이면 3번. 1번. 이렇게 접점이 주어질 때가 있어. 접점이 주어졌다. 접점 주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럼 너희는 그냥 공식 쓰면 돼. 이거. 접점 주면 공식 써? 알겠지? 근데 접점을 안 준대. 대신에 기울기를 준대. 기울기를 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거 접방인데 얘 점을 안 주고 기울기를 주는 거야? 다시? 아, 이런 거지? 자, F가 이렇게 있는데 점 안 줬어? 그 대신에 얘 기울기가 M 이런 거 준 거야. 알겠지? 그럼 명심해. 1번 무조건 접점을 잡는 거야. 알겠어? 다시 외워야 돼. 접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접점이 있냐 없냐. 첫 번째, 있으면 바로 세울 수 있거든. 없으면 접점 잡아야 돼. 그래서 접점 잡는 거. 접점 잡기 해서 잡을게. T,FT라고 잡으면 돼. 이렇게. 괜찮지? 근데 있잖아, 두 번째 기울기를 줬지. 기울기 줬다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네? 맞아? 접선의 기울기가 뭔데? 접선의 기울기가 뭔데? 미분계수지? 어떻게 구하는데? F? 프라임 T. 오케이. 해서 얘 기울기 줬잖아. 근데 기울기 구하는 게 F 프라임이라며. F 프라임 T 한 다음에 M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는 거라고. 그럼 이거 풀려? 그럼 T가 나올 거야. 그럼 T가 나오면 이거 아니까 접방 다시 세우면 돼. 끝. 알겠지? 외워야 돼. 두 번째 유형, 기울기가 주어지면은 접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T는 M 해가지고 T를 구한다. 그리고 접방 세운다. 되겠지? 세 번째. 자, 이번에 이거 말고 자, 외부의 점을 줄 때가 있는 거야. 외부의 점.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느낌이야. 자, 역시 마찬가지로 F가 있는데 외부의 점 A, B를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 예식 세우. 알겠어? 자, 이렇게 주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해. 접선 문제는 뭐가? 접점이 있냐 없냐 체크해야 돼. 없으면 접점을 무조건 설정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접점 있어 없어? 없어. 잡자. 뭐라고? T, FT를 잡아주고. 되겠지? 괜찮아? 그럼 봐봐. T 하나만 구하면 돼. 맞아? 게임 끝이야. 그러면은 T 구하면 공식 쓰면 되잖아. 맞지? 그럼 결론은 그거야? T에 관한 방정식 하나만 만들면 게임 끝이야. 알겠지? 자, 봐봐. 이렇게 하자. 접점 있으니까 내가 접점 먼저 설정하고, 접점 설정하고, 접방 세우자고. 접방 세울게. 자, Y는 뭐야? F 프라임 T야. 알겠지? 또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렇게 되지. 맞지? 괜찮아? 얘가 노란색이야. 뭘 지나? AB. 그렇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프 인전이니까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 B를 넣고 여기다 A를 넣으면 미지수는 T밖에 없는 거야. 그럼 풀면 T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T 나오면 접방 세우면 끝났다. 알겠지? 이렇게 세우는 거야. 해가지고 이게 전부야. 이 유형 세 개를 그냥 다 암기한 다음에 딸딸딸딸 다 풀면 돼. 알겠지? 근데 나중에 알려줄게. 첫 바퀴에 다 뭔가 너무 많은 거 알려주면은 너희들 토할 거 아니야. 맞지? 사실은 그래. 몰라. 자, 넘어가자. 자, 그래가지고 풍산장 어디 들어가냐면 풍산장 77페이지부터 보면 돼. 자, 풍산장 77페이지부터 보면 140번부터 가보면 괜찮을 것 같아. 140번. 자, 거기 위에 점 1,400의 접방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위에 점이네. 위에 점이야. 말해. 몇 번 유형이야? 1번이야. 접점 줬어? 그러면은 그냥 공식 쓰면 된다고? 따라서 Y는 F'1
그리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가지고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아. 되겠지? 넘어갈게. 자, 141번. 자, 141번에 우리 읽어볼게. 그 곡선 위에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그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자, 거기 밑줄 치자. 형광펜으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여기다 밑줄 치자. 자,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있네. F가 이렇게. F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 이 참수인데, 이상하게 그러네. 야, 괜찮아. 상관없어. 자, 여기 2,1을 지난대. 자, 여기 2,1이 있대. 이렇게. 자, 2,1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대. 분명 구할 수 있겠지. 이거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뭐 임? 여기에 뭐 임? 수직인 얘를 찾지? 그럼 생각나는 거 있지? 자, 저번에 많이 했던 거 같아. 자, 말해봐. 우리 수학에서 수직이랑 직교 나오면 뭐 해야 돼? 빨리. 수직이랑 직교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빨리. 역시 13번인가? 빨리 뭐 하기로 했어? 천학기로 했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아, 제발 좀 까무치 좀 마. 써. 다시. 다시. 우리가 수학에서 수직이란 말이랑 직규란 말이 나오면은, 얘들아, 당연히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알겠어? 너무 당연하다. 자, 몰랐으면 반드시 풀기. 괜찮지? 자, 노란색을 구하래? 노란색 구하래. 자, 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얘는, y는 여기 접점 줬으니까 얘는 f'2 x-2 플러스 2. 괜찮지? 말해.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곱한 게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만들어볼까? 그게 보입니다. y는? 불러? 불러?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1 해야 되겠지? 그래, 길기 곱이 많이 쓸려야죠. 그치? 그래서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가지고 끝내자. 이렇게 괜찮지? 그치? 자, 얘들아, 이거 고등학교 그 수학에서 배웠지? 1학년 때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 불러? 수방 수직인 방정식이어서? 세상에 깜짝 놀랐네. 법선의 방정식? 들어봤어? 네. 안 들어봤어? 아, 들어봤지. 한번 들어봤을 거 아니야. 뭐라고? 법선의 방정식. 자, 그래가지고 자, 써나? 아, 법선의 방정식이다. 네,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써놓게. 앞으로 우리끼리 법선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 정식 용어야. 법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수직인 놈을 우리가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따로 불러. 그래서 이제 구하면 될 거겠지. 자, 다음 넘어갈게. 다음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거 별표를 안 쳤네. 얘들아, 그 보면 접선 문제 유형 있지? 그 개념 노트는 거기다 별표 3개 쳐. 이거 별표 3개. 별표 3개. 별표 3개 쳐. 존나 중요해. 접선의 방정식은 다 이걸로 푸는 거야. 자, 할게. 142번. y가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그리고 얘랑 평행한 x축의 평행한 접방거래. 아, 얘들아, x축의 평행만 하는 거 좋게 하자. 10으로 바꿔. 무슨 소리야? 뭐라고? y는 A.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지? y는 a. 잘했어.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까? 이거를 식으로 바꾸면 이거네? x축의 평행마다 이건 거니까 기울기가 몇이야? 0. 0. 그래, 기울기가 0인 거 찾으라는 거야. 말해. 몇 번 유형이야? 2번 좋네. 기울기를 준 거니까. 알겠지? 아, 그래서 이거는 2번 유형이야. 그래서 할게.
1번 뭘 먼저 설정해? 접점 설정할게.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 되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두 번째 f't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자, 풀자. 자, f't. 자, 미분해가지고 t를 넣으면 3t 제곱 마이너스 12는 0 되는 거니까 t는 불마이가 되겠네.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는 뭐야? 여기선 자, 앞으로가 뭐가 나오냐면 접점이 2,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온 거야. 뭐가? 접점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27이니까 19가 되겠네. 맞지? 되겠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래. 기울기가 0이니까 잘했어. y는 마이너스 13 나오고 이거 y는 19 나오겠지. 이렇게 구하는 건가. 됐지? 자, 기울기를 주어진 거였고 자, 역시 자 2번 가면 2번 가면 y는 9분의 1x 플러스 10분의 1의 수직인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y는 거기다 밑줄 치면 되겠네. 수직 밑줄 y는 9분의 1x 플러스 10분의 1의 수직. 나 수직이란 말 보자마자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가자. 내 기울기가 9분의 1이니까 기울기 몇이라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9인 접방 구하는 거고 몇 번 유형이야? 2번. 기울기를 중유형 해서 또 순서대로 가자. 접점 설정할게. t, 거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 이렇게. 자,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9야. 자, f't가 마이너스 9다. 자, f't가 저기 있네. 3t 제곱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9가 되겠고 넘기면 t의 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t는 불마 1 돼서 자, 따로따로 되겠지? 자, 이거 해석하자. t가 두 개지? 생각해봐. t가 두 개야. 이거 무슨 점이라 그랬어? 무슨 점이야 이거? 접점. 접점이지? 생각해봐. t가 두 개야. 접점도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알겠지? 접점이 두 개다. 그럼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8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4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접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각자 접방 세우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9인 거 알려줬으니까 y는 마이너스 9 저만 게 있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거 구해 본 거야. 자, 마지막 유형이야. 자, 마지막 유형하고 너희가 풀어. 자, 144번 갈게. 0,3에서 거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0,3에서 그었대. 0,3에서 y는 x세제곱 플러스 5의 그은 접방이네. 말해. 위의 점이야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명심해. 접점 아니야. 몇 번이야? 3번 유형이야. 외부의 점 유형이야. 외부의 점. 그러면 시키면 돼요. 시키면 돼요. 알겠지? 자, 1번 접점 먼저 설정하기로 했어. 잡자. 여기 위에 점 t, t의 세제곱 플러스 5 해가지고 접점을 설정하고 두 번째 접방 만들기로 했어. y는 f't니까 3t 제곱에 x-t의 플러스 t의 세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얘가 얘 위에 이게 있을 테니까 대입할 거야. 대입해서 3, 0 되는 거니까 자,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리고 뭐 플러스 2는 0인가? 이렇게. 그래서 t의 세제곱은 1이 되고 자, 실근이 하나밖에 없네. 홀수근이니까 실근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t는 1이야. 그래서 접방을 구했고 그럼 접점을 다시 구하면 얘가 1,6이 됐고 접방 세우면 되지 이제. 맞지?
그래서 y는 뭐 f 프라임 1 뭐 x 마이너스 1 플러스 6 해가지고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t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 적방이었지? 여기다가 1 넣어도 뭐 적방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나올 게 정해져 있어. 알겠지? 이게 기본이야. 이거 가지고 다 응용해야 돼.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냥 너희 푸세요 이제. 77부터 79까지 해봐. 77부터 79까지 이거 다 연습해봐. 하영아, 4월달 생일이라고 그랬지? 몇 일이야? 25일. 아, 맞다. 선생님, 저 반갑습니다. 생일 선물이야. 공부 열심히 해. 주원이가 또 불성실 아이콘인데 다 했지? 알렛 뒤에 한 장. 하, 너도 쉬는 시간에 해. 네.
30초. 쉬고 가겠습니다. 자, 376번부터 가봅시다. 376. 자, 가봅시다. 곡선에 그 접선의 기울기의 최댓값을 K라고 하자. 유조씨자?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지? 미분계수였구나? 미분계수 볼게. 자, Y'은 얘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8x-12가 되는 거고 최대값이네? 자, 얘들아 함수의 최소 어떻게 구해? 그래프. 그렇지. 그래프 또는? 빨리? 산술기. 그래, 산술기야. 그렇지.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최대값이래?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그래프 그리자고. 야, 그래프 그리면은 몇 참수야 얘? 2차 암산의 핵이네. 맞지? 꼭지점 찾자. 꼭지점 암산의 몇이야? 6. 3이지? 3이에요. 3 아니야? 3이야. 그래서 3이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3일 때 최대겠네. 괜찮지? 그럼 3 넣으면은 그때 y제곱도 나오겠네.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되겠니? 그래 안 그래? 명심해. 다시 함수의 최대치수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산술기 할 때야. 알겠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2차 함수로 나왔으니까 그릴 수 있다고. 자, 필기할 것은 필기하도록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385번. 다시 해보자. 두 곡선이 그 1,1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그 서로 수직이래? 그 무슨 생각이 드는지 좀 생각이 들겠지 이제? 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한번. 자,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자,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접방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가? 함수가 뭐 이렇게 나가?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접선 그렇지, 이런 뉘앙스야. 얘네 둘은 1,1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알겠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감각이지. 미지수 몇 개야? 두 개야. 누구랑 누구? AT. 그럼 10 몇 개 필요해? 그렇지, 되게 중요한 관점이야. 미지수가 두 개네. 10을 비비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보여. 여기 1,1에서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둘 다 위에 있는 점인 거지? 해서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은 게 답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1 넣은 게 1이니까 끝났고 여기 1 넣은 것도 몇 나와야 돼? 해서 2a-b는 1인 거라 그랬지? 그렇지, 가능하고. 수직이네? 말해. 수직인 거 뭐 이용하냐 그랬어? 기울기. 알겠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기울기는 뭐냐면 f'1 되겠고 여기 얘 기울기는 g'1 될 거니까 두 개 곱한 게 f'1 곱하기 g'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식한계도 나오겠네.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끝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다시 수학에서 수식이랑 직교 나왔으면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세요. 라는 뜻이 알겠지? 그리고 내가 항상 이 그림을 그리잖아. 접방을 좀 그림을 좀 그려? 지금부터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직관을 늘리기 위함이야. 직관을 늘리는 이유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야. 알겠어? 많이 그려봐.
많이 그려야 돼. 해가지고 넘어갈게. 389번 가겠습니다. 필요한 건 175. 안녕하십니까. 몇 개 남았어? 딱 3개만 더 할게. 3개만 더 하고 싶게. 자, 해볼게.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 자, 여기다 몇 줄 치자.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형갑에 좀 쳐, 형갑에.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두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 정리 좀 할게. 자, 얘들아, 일단 우리가 너무 당연해. 여기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접선을 구할 수 있어. 해서 구할게. 자, 솔원. 그냥 진짜 구하는 거야. y는 f'0이야. 그리고 x-12이야. 해서 저 f'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9가 되는 거니까 여기 0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9. 나중에는 y는 마이너스 9x-12가 되는 거고. 괜찮지? 이 접선이 저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래. 그래프로 따져보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 접선을 그려봤어. 접선 그려봤는데 이렇게 여기 접선 딱 그려본 거야. 여기가 0, 12가 되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이 접선 만들어봤는데 이 곡선이랑 다시 만나는 이 점이 있을 거라는 거지. 얘를 구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얘를 구할 건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별표 치고 우리가 그래프 좌표 표면에서 만난다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프에서는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식으로는 시계 관점에서 만난다는 뭐에? 연립방정식. 그렇지, 연립방정식이야. 너무 중요해.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이야. 연립해야. 그래서 얘랑 저 3차함수가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시계 관점에서는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정답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세워볼게.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는 얘랑 얘랑 연립해서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그럼 풀면 돼. 자,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야. 마이너스 6x 제곱 되는 거고 이거 심지어 없어지네? 해서 는 0 되는 거니까 x 제곱으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6이 되고 따라서 x는 0 하나 나오고 6이 나와요. 괜찮지? 그래서 연립 방정식 풀면 돼. 그러면은 좌표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 0,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얘를 물어본 게 아니지? 다시 만난다 그랬으니까 얘를 물어본 게 아니야. 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겠지, 정답이. 그래서 6, 저기다 6을 때려 넣는데, 어차피 이 6이, 이게 6이라는 거거든? 3차 함수는 넣지 말자. 어차피 1차 함수와 3차 함수 만나고 있잖아. 1차 함수에 넣자. 여기가 넣으면 되겠지. 괜찮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 54니까 마이너스 66 해가지고 얘가 정답이겠지. 괜찮지? 전혀 어려운 건 없어. 그냥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자, 자, 별표 다시 한번 정리. 자, 얘들아 이제 근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근의 종류? 앞으로 진짜 많이 보게 될 거거든? 많이 보게 될 근을 설명을 좀 할게. 자, 근의 종류가 일단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 일단 한실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근이 중복되면 뭐라 불러? 중근이라고 그래, 맞지? 아, 얘 중근이라고 해. 중근이 있고 또 세 번 겹치는 근을 뭐라 그래? 그걸 삼중근이라고 그래? 아, 삼중근. 처음 듣나? 세 번 겹치는 건 못 봤나? 그래서 방정식 풀면서, 고차 방정식 풀면서 들어보지 않았어? 안 들어봤어? 때려쳐. 맞지? 자, 한실근이야. 얘를 시계 관점에서 보면 이런 느낌, 시계 관점에서. 어떤 f가 얘 한실근을 갖고 있다면은 x a 막 2x 막 이런 느낌? 자, 이렇게 한 개 갖고 있지. 괜찮지? 자, 중근은? 중근은? x a의 제곱. 그렇지. 여기서 중근 발생하는 거고. 다음. 그럼 삼중근은 어떻게 했어?
그렇지, 세 제곱. 그렇지, 세 번 겹치는 거냐. 알겠지? 아스벡트. 자, 얘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프적인 의미 때문이야. 그래프적인 의미. 자, 그래프야. 그래프. 얘는 있잖아.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돼. 자, x축이 있을 때 얘는 이렇게 생겼어. 자, f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 그냥 뚫고 지나가. 오케이? 뚫고 지나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중구는 스쳐. 맞지? 그래가지고 너희 맨날 했던 거 아니야? y는 x-2의 제곱하면 맨날 얘가 어떻게 생겼어? 이 x축을 이렇게 이 스쳐서 지나갔잖아. 알겠지? 그래, 이 중구는 그래프에서는 스치며 접한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부를 게 얘는 그래프에서는 스접이라고 우리끼리 부를 거야. 정신용어 아니야? 하지만 스접이야. 스치며 접한다. 알겠지? 스접이야, 스접. 자, 얘는 이제 삼중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래프적인 의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여기 A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신기하게 생겼지? 자, 이거를 이렇게 말할 거야. 뚫었는데 접했어. 두 글자를 줄여봐. 뚫죠. 대충 느낌 뭐지? 삼중구는 뚫접이야? 아, 이거 우리끼리 뚫접이라고 그러고, 뚫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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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명심해. 다시. 스치며 접하는 건 중군 발생하고, 뚫으며 접하는 건 삼중군이 발생해. 자,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것까지 되면? 되면? 되면 봐봐. 아, 있잖아, 이게 있지. 정석이야. 근데 3차 방정식 조립제법 풀기가 너무 귀찮아. 너도 귀찮잖아. 안 귀찮아?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 아, 귀찮잖아. 빠르게 풀고 싶어. 봐봐. 연립방정식 해야. 연립방정식 해라고. 그래서 잘 봐봐. 내가 얘를 연립했어. 이렇게 연립방정식까지 세웠어. 이렇게. 자, 열매 세웠어. 자, 솔트야. 연립방정식까지 세웠어. 근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라고. 맞지?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라고. 아, 봐봐. 얘랑 얘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됐지? 아, 해라고. 근데 봐봐.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알파야? 맞지? 근데 봐봐. 얘랑 얘랑 여기서 접했지. 무슨 근? 중근. 아, 스접했으니까 중근이야. 교점이 얘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얘 해라고. 근데 스쳤으니까 얘는 0을 이렇게 중근으로 가지고 있다. 무슨 차이 있어? 그리고 3차 방정식이니까 근격이야? 3개잖아. 형, 중근이니까 2개고 얘는 그냥 뚫고 갔지? 그냥 한실근이라고. 해서 얘 근이 이렇게 00 알파 가정할 수 있다. 근을 가정하면 뭐 할 수 있어 이제? 근격이가 생겨. 그렇지.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b지? 세근 합 몇인데? 6인. 맞지? 다 더하면 몇이고? 알파. 해서 똑같은 게 나온다. 되겠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거기서 이거 조립제법 할 시간 없어. 이거는 되게 깔끔하게 준 거잖아. 할 수 있겠지? 아, 그래서 이게 두 번째야. 뭘 이용한 거냐면은 근 가정한 거야. 그치? 근을 가정해서 근계관을 이용한 거야. 근계관, 방정식을 대하는 세 가지 방법. 맞지? 근을 가정하면 우리는 대입할 수 있고 근계관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다시 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두 가지가 있대. 이게 있대.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야. 무식하게 하는 게 있고 그냥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빠르대.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필기해. 일단 별표 필요한 거 다 필기해. 알겠지?
딱 봐도 느낌 오잖아. 내가 웬만하면은 별표들은 다 필기한 게 나아. 알지? 나 이거 자신 있다. 이거 한 20만 번 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 아, 안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필기해. 세훈아 알겠지? 아, 이럴 날 기대할게. 아, 내가 냈거든. 니들 뒤졌어. 수학을 선택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규원아 이번에 기대가 크다. 알겠지? 네. 이번에도 비겁한 변명 하지 마. 아, 선생님 계산시도 존나 한 것 같아요. 그럼 비겁한 변명 안 돼? 자, 필기 예쁘게 하시고. 자, 3, 9, 1 가겠습니다. 3, 9, 1. 자, 오른쪽과 같이 곡선 위에 점 그 1,0에서 접선을 그렸어. 그러면은 여기 위에 점을 줬으니까 접방 세울 수 있다 라는 마음 들어야 돼. 됐어. 다시 만난대. 우리가 공부한 거 있지? 아, 다시야, 맞지?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문제야. 빠르게 풀 수 있겠네, 맞지? 그랬을 때 이 PQ랑 QR의 비율을 구하래.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당연히 한번 해볼게. 해보면 얘는 Y는 자 여기 접방 세우면 F'1. 아, 그리고 뭐 X-1+0 되는 거고. 얘 미분해가지고 1 넣으면 그냥 기울기 1이네? 해서 얘가 그냥 X-1 된 거야. 다시 만났다 그랬으니까 연립방정식 세울게. 자,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돼. X세제곱, 다 넘겨. 넘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돼. 얘 조리제법 하면은 분명 여기 나오겠지만 귀천 터는 거지. 자, 그래서 뭐 하겠다? 근 가정하겠다. 근 가정할게. 무슨 근? 중근이야. 몇 개? 그렇지. 1이랑 2개.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알고 싶어? 알파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근각계승계 쓸게. 자, 2차항이 없네. 세근합이 0이야. 더하면 2 플러스 알파야. 따라서요? 알파 몇이야? 마이너스 2입니다. 맞지? 내가 됐지? 자, 이제 뭐 하냐면, 자, 여기 PQ? 맞지? PQ. 예, PQ랑 여기 비율 구하래. 몇 대 몇이야? 1:2지? 왜? 두 글자? 닮음 퍼펙트. 그렇지. 예, 닮음이지. 자, 다시. 별표? 얘들아 계속 생각 들어야 돼?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대각선이 등장했을 때 기본 자세가 뭐야? 대각선을 다루는 기본 자세 뭐야? 대각선 다루는 기본 자세? 수선의 발. 퍼펙트. 그렇지. 야, 야 순규야. 네? 어, 뽀록이 좀 터진다? 맞지? 대각선을 다루는 기본 자세야, 그치? 대각선을 다루는 자세야. 얘들아, 삐뚤어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맞지? 대각선을 다루는 기본 자세는 명심해. 수선해봐.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는 저 대각선을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지? 그러면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거야. 대각선이야? 아,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해석해야지. 너무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보여. 맞지? 뭐가 보여? 40만 번 한 거 같은데. 직각삼각형 안에 뭐가 들어있어? 직각삼각형이 담겨져 있어. 무조건 닮은. 그리고 피하면 안 돼.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나와.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담겨 있는 거 닮음이다. 그러니까 얘랑 이 큰 삼각형 닮음이겠지. 맞지? 닮음이겠지. 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갖는 거 맞지? 여기 그어가지고 얘랑 얘랑 뭐 큰 거랑 다 닮음이라는 거야. 자, 항상 수순의 발을 내려가지고 계속 봐도록 하자. 그럼 얘는 닮음이거든? 얘는 닮음이야. 닮음인데 여기 X좌표의 길이가 1이야. 맞지? 여기 X좌표의 길이가 2야. 닮음이니까 1:2야. 당연히 대각선도 1:2야. 여기 높이도 1:2야. 그래서 정답 1:2로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별표 정리해야겠지? 좌표 평면을 다루는 두 가지 자세를 알려줬어. 해가지고 오케이 끝났고 별표 가져갈 거 가져가서 가져가고 마지막 유형하겠습니다. 마지막 번호 하고 쉬고 갑시다. 아 금방 끝나겠네. 저번에 못했던 사이값 정리랑 해가지고 로에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야. 일요일에 드디어 너희는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돼. 맞지?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울 거야. 사실상 이거 끝나면 끝이. 5단원이 핵심. 그거 하면은 그냥 수천은 더 이상 할 게 없어. 존나 쉬워. 지우게. 다음 몇 번이냐면 자 이거 할게. 399번 갈게. 399번 아니구나 400번이야. 400번 400번 자 400번으로 하겠습니다. 400번 자 이거 필기 돼 있으니까 자 필기 돼 있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 공통접선이야.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대. 자, 1번, 2번, 3번이에요. 자, 1번, 2번, 3번. 자, 설명할게. 자, 공통접선 첫 번째예요. 공간이 너무 좁다. 첫 번째예요. 뭐예요? 얘 이렇게 생겼대. 자, F가 이렇게 생겼고, G가 이렇게 생겼대. G가 이렇게 생겼대. 얘네가 만나는 교점에서 공통접선을 만든대. 공통접선을 만든대. 되겠어? 그리고 한 미지수 정도 두 개 정도 준단 말이야. 여기서 식을 어떻게 만들지까를 고민을 할게. 자 명심해. 똑같아 다. 접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뭐가 제일 중요해? 접점이 있는 겁니까? 없으면 무조건 설정한다. 알겠지? 접점을 설정하는 거야. 접점을 설정하고 관계식 만들면 게임 끝이야. 알겠어? 아 관계식 만들면 방정식 만들어지니까 미지수 갈 수 있다고. 근데 명심해. 관계식 만들 때는 얘들아 기울기로 만드는 거야. 기울기로. 자 보자. 얘 봐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접점인데 아직 안 주어져 있네. 뭐 해야 돼? T 잡아야지. 맞지? 여기 잡는 거야. T 여기 T로 잡자고요. T로 잡자고요. 괜찮지? 자 그러면 식 두 개 만들어진다고? 첫 번째 얘랑 얘가 여기서 만났으니까 함수값이 서로 어때?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이게 나오는 거야. FT는 GT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한 개 더 만들게. 여기에서의 뭐가 같아? 기울기가 같아.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고 불러. F'T는 너무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때려주면 미지수 두 개까지 커버 쳐준다고. 알겠어? 그래서 얘들아, 문제에서 이런 상황을 요구한 것 같아? 이렇게 두 개 해서 끝내는 거야. 알겠지? 자, 2번이야. 자, 2번이야. 자, 2번. 2번부터는 이제 모의평가에 이제 4점짜리로 나오는 주제들이야. 근데 안타깝게 쌤은 없어. 풍선제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설명만 듣자. 알겠지? 나봐. 2번에 이렇게 생겼대. F가 이렇게 생겼어. F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접선이 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있어.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G가 이렇게 있는 거야. 다르지? 문제 뉘앙스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뉘앙스를 한 두 개 정도 물어보는데, 자, 외우는 게 아니야. 조금만 하면 돼. 자, 접점 있지? 안 주어져 있네? 그럼 뭐 해야 돼? 설정할게. 뭐라 잡아 여기? T, FT. 그렇지, 이렇게. 여기 세로 잡아야겠네. 알겠어? 접점 물어봤을 때 접점 안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잡으라고. 자, 잡을게. 자, S, G3에서 잡아. 되겠지? 식 만들게. 자, 접점 잡았으니까. 자, 기울기에 집중하는 거야. 첫 번째 시작. 여기에서의 기울기 뭐야? F'T야. 잘했어. 자, F'T는 누구랑 같아? 그렇지. G'S. 여기에 적당히 G'S랑 같다고. 알겠지? 근데 미지수가 지금 T랑 S 두 개라니까 한 개 더 필요해. 맞지? 그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야. 여기랑 여기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 서로 어때? 같다고.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아, 마지막 세 번째 식은 평균 변화율 T-S분의 FT-FS하면 연립방정식 완성. 그래서 너희는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렇게 치지만 식 세 개 만들어진다고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끝난다. 알겠어? 명심해. 이렇게 하는 거야. 기울기 반드시 만든다.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거의 잘 안 나와. 거의 잘 안 나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 30번으로 수능에서 정답률이 1%였어. 맞지? 정답률 1%. 거의 안 나와. 내신에 나올 수가 없어. 거의 나오면 몰라가도. 맞지?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거 보면서 봐봐. 이런 거 보면서 F가 있는 건가? 그런데 F 안에서 이렇게 몇 개 없이 거야. 오케이.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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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만들어? 여기 뭐라 잡아? T, FT. 그렇지. 여기는? 그렇지. S, FS. 자, 식 만들자. 어떻게? F'T는? 그렇지. F'에서 또? 평균 변화율. 그렇지. 잡는 거야. 다 똑같아. 알겠지? 하면 돼. 그래서 너무 중요해. 진짜 존나 많이 나와. 알겠지? 자,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400번을 봤을 때 저기 위에서의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쟤는 바로 쓰면은 4에 x-2+4가 되거든. 그러니까 4x-4 이렇게 나왔는데 얘랑 얘랑 접한대. 알겠지? 아, 얘랑 얘랑 접하는 거야.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거거든? 이거거든? 얘랑 얘랑 접한대.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지? 공통 접선 문제야. 알겠어? 아, 얘랑 얘랑 접한 게 공통 접선 문제인 거니까 아, 나는 여기 접점 잡고 아, FT는 GT 하고 F'T는 G'T 라고 하면은 미지수는 A랑 T 두 개씩 두 개 해서 끝나겠다고. 무슨 이야기 있어? 마지막 풀고 싶게. 자, T 넣을게. 여기 T 넣으면 T의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2가 되겠고
여기다가 t를 넣으면 4t 마이너스 4야. 미분에서 t 넣을게. 미분에서 t 넣으면 3t 제곱 플러스 a야. 여기 미분에서 t 넣으면 4야.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네. 당연히 가감법 만들 것 같으니까 대입법 하자. 누구 소거해? t제곱보다는 a 소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맞지? a가 뭐냐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지? 여기 있어. 그럼 t에 관한 방정식 만들어지지? t 구하라. 그럼 t 구하면 뭐 a도 구할 수 있겠지? 끝난다고? 안 할게? 됐어. 자, 그래가지고 너무 중요하거든. 자, 형광펜 들고. 자, 개념노트에 자, 어딨냐.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있네. 공통조선 유형 세 가지를 거기다 써놨거든. 거기다 형광펜 치도록 하고, 위에도 똑같은 내용이야. 두 그래프가 접한다. 자, 형광펜 치고 너무 중요해. 별표 두 개 쳐 그거.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자, 5분에만 합시다. 아니요. 아, 머리.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다음은 다음은 405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405번 갑시다. 405번 405번 갑시다. 자, 405번 갑시다. 405번 자, 405번 갑시다. 별표 다시 한번 정리. 얘들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보합 수용 활용이라는 단원이고, 거기는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에서 배우고 있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 표기 돼 있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대. 첫 번째 근의 개수가 있는데, 이거는 쳇바퀴에 알려주기엔 너무 좀 심하다. 그래가지고 근액에서 패스. 일단 거기도 필기 안 해놨어요. 일부러. 두 번째부터는 할만해. 두 번째 여기 최대최소. 최대최소거든. 자, 최대최소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대. 그래서 두 가지 한번 풀어볼게. 자, 1번. 자, 어떤 게 있냐면은 함수끼리의 최대최소. 함수끼리의 아이고 순서 바뀌었다. 함수와 점, 함수와 점 사이에 거리의 최소. 자, 이거 이 뉘앙스 명치면 해.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함수가 이렇게 있어. F야. F가 있어. 그리고 여기 점이 한 개 있대. 정점이 한 개 있대. 자, 정점 하나 있대. 자, A,B라는 정점이 하나 있대. 최소값 구하래. 여기랑 여기 위에 있는 움직이는 점 중에서 한 놈 찾아서 거리의 최소 구하래. 해본 적 있지 않아? 고1 때? 어떻게 구했더라? 거리 최소값? 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없어? 평행이동? 노노노노. 안 배웠나? 배웠을걸? 뭘? 뭘 그려? 원을 그리는 거야? 원 그리다가 최초로 만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 원 그려서 푸는 거야. 기억나?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을 거야 아마? 나도 1학년 가르친 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해. 기억 안 나? 그래서 딱 이 원을 그렸을 때 맞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는 거야. 접하는 이때가 최초야. 알겠어? 이때야. 그럼 말해봐. 자, 이제 이거 찾으려면 또 식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식 세울게. 뭐 했어 지금? 뭐 했어? 접했지? 접했잖아. 그럼 접선 문제라고 무조건. 알겠어? 접선 문제 핵심 뭐라 그랬어? 1번 접점 설정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잡는 거야. 접점 뭐로? T컴마 FT로 잡아주는 거야. 알겠어? 미지수 몇 개야? 한 개야. A, B는 줄 거야. 평소야. 알겠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식 하나만 만들면 된다고. 자, 식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 명심해. 기울기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기울기로 만든다고. 어떻게 기울기로 만들까? 너 원의 방정식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을까? 생각이 없어? 수지. 어? 수지. 저렇게 그리는 거. 수지긴 뭐 기억나네. 뭐 수지긴 뭐라고? 수지긴. 그 접선. 를 지난 거. 여기 접선 지난다? 똑같은 건가요? 그 여기가? 여기가? 당연히 똑같겠지. 접했으니까. 다시? 자, 관계식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접했지? 접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 뭐가? 얘? 법선이.
알겠어? 어디서 중심한다고. 이걸로 보기 전에. 자, 대체, 대체. 자, 간다, 간다. 자, 수식이라고.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가, 출발, 출발. 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지? M 프라임? T라. 알겠어? 얘가 기울기라고 했어? 얘는 얘와 얘 뭐야? 평균 변해. 괜찮아? 평균 변할 거야, 평균 변해. T-A분의 뭐야? B-FT.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 기울기라고. 두 개가 수직이니까 곱한 게 몇이야? 마이너스 1로 푼다. 그래서 분자는 T 먼저 나오는데 분자는 T 먼저 나오는데 쏘리 쏘리 뭐야 뭐야 실수야? 실수야? 그렇지 그렇지 날카로워 날카로워 자 FT 마이너스 B가 얼마나 집어넣죠 됐지? 자 할게 자 그래서 유선 관계식 이렇게 만든다고 F 프라임 T랑 이거 T 마이너스 A 분의 FT 마이너스 B 곱한 게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T밖에 없잖아 그래서 끝났다고 알겠어?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느낌 알겠지? 다시 함수와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원이야 원 원 그려가지고 기울기식 만들 수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이 느낌 중요해 이 느낌 중요해 봐봐 원의 적선 원의 접선 그 접점에 법선 그리면 중심 무조건 지난다 알겠어? 이 감각 중요해 자 해서 이게 1번이야 자 2번 2번 자 2번은 자 2번은 자 2번 자 2번은 함수와 함수야 함수와 함수의 거리의 최소야 이건 너희 많이 해봤을 거야 자 이거 많이 해봤지? 자 이렇게 생겼어 또 F와 F인 거야? 또 여기 하나 있대 이렇게 G가 이렇게 있대 얘랑 얘의 거리의 최소 거리 언제가 정답이야? 접할 때 그렇지 너가 2차 함수에서 배우지 않았어? 맞지? 접할 때랑 여기 여기 얘 기울기가 같을 때 얘 기울기가 같을 때가 정답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그거네 그냥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유형이네 기울기가 주어질 때 아, 얘 기울기가 분명히 이렇게 mx 플러스 n 주어졌을 거니까 접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로 잡아? t, ft로 잡으면 여기의 기울기 f' t는 m 하면은 t 구할 수 있다 그럼 t 구한 다음에 얘랑 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끝난다고 되겠어? 구한다고 되겠지? 전혀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이 유형 정리했어? 존나 많이 나와 중요하다고 아마 맞지?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 아마 중킬러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중킬러 정도로 나올 것 같아 접선 문제가 그래서 됐지? 얘 됐다 됐다고? 예, 자, 좀 그래프 좀 많이 그려보는 거야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y는 2x-6이 있어 이렇게 얘 거리의 최소니까 아 함수와 함수 2번 유형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접할 때 이 평행할 때가 정답일 것이다 해서 여기를 t로 잡아주면은 아 f't는 여기 기울기랑 같다 2라고 할 거라고 하면은 저거 미분에서 t를 넣으면은 2t가 되는 거니까 2t는 2 t는 1이 되고 그럼 여기에 좌표가 1,1이게 된다는 거지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지 2x-y-6은 0이 되는 거고 1,1 되는 거니까 자 거리 d는 루트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해서 4 더하기 1 한 다음에 이거 대입 대입하면 2 빼기 1 빼기 6 절대가 7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형광펜 들고 형광펜 들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거기 이제 공통접선 왼쪽에 있지? 최대 최소 있을 거야
Z도 거기 형광펜 치고 역시 마찬가지야. 별표 한 개 치도록 하자. 제목에다가 치고 별표 하나 쳐. 412번 가겠습니다. 412번 지울게. 자, 지울게. 두 개 남았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아, 세 개구나. 아, 세 개. 자,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게임 끝났고. 자, 여기 3,0에서 여기에 근 세 접선의 접점에 X좌표의 합이라 그랬고, 다시 한번 얘들아, 접선 활용이 세 가지가 있대. 1번 근의 개수, 2번은 최대 최소, 세 번째는 접선의 개수야. 접선의 개수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이런 거야. 외부의 점 이런 게 있대. 자, A, B가 있대. A, B가 있대. 여기에 F가 이렇게 있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대. 외부의 점에서 여기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대.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눈치껏 뭐 이렇게 한 개, 뭐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건데 뭔지 알겠지? 몇 개 그을 수 있니? 자, 풀어볼게. 자, 몇 번 유형이야? 3번이지? 무슨 점이야? 외부의 점이지? 외부의 점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새로운 게 없다고. 자, 그래서 할게. 첫 번째 뭐 해야 돼? T 잡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잡아야지. T를 잡자고. 무조건 T를 잡자고. 자, T를 이렇게 잡자고. 접점 잡았어. 자, 그래서 1번 접점 설정했고, 접점은 우리가 T, FT 이렇게 설정했다면, 두 번째 접방 만들게. 블러 접방은 Y는 F'T, X-T, 플러스 FT. 이렇게. 괜찮지? 자, 3번. 뭐 해야 돼? 그치, 외부의 점 대입해야지. 아, 외부의 점 대입한다고. 여기다가 B 넣고, 여기다 A 넣으면 된다고. 괜찮지? 잘했어. 여기까지야. 자, 말해. 뭐에 관한 방정식이야, 이거 이제? 티에 관한 방정식이야. 맞지? 아, 쓸게. T에 관한 예 방정식이야. 괜찮아? T는 뭔데? 접점. 접점의 X. X좌표야. 맞지? 얘는 다시 말할게. 접점의 X좌표야. 접점의 X좌표야. 되겠지? 말해. T는 이 방정식의 A인데 캔 접점의 X좌표라고 말해봐. 그러면 얘가 T의 개수 근의 개수지? 그러면은 T의 개수는 뭐의 개수랑 같겠어? 접선의 개수랑 같겠지. 아니, T가 3개네. 아, 접선 3개겠지. 그래서 아, T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랑 같고, 접점의 개수는 접선의 개수랑 같을 거란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서 살짝 바리에이션을, 이것도 괜찮겠지? 접점의 X좌표의 합은 어떻게 구해? 그렇지, 여기 T에 합을 구하면 되겠지? 그래, 아, 잘했어. 접점의 X좌표가 T니까 얘 합이 알고 싶어? 얘랑 똑같은 거 얘 합을 구하면 되지. 맞아, 근계가 쓰면 된다고. 알겠지? 명심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면 돼? 사실은 아니거든? 이거 아니거든? 진짜 매우 특별한 경우는 아니면 다 돼, 이거. 설명 안 할게, 그냥.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신에서 100% 무조건 똑같고, 수능에서도 30번이랑 21번 제외하면 다 이렇게 풀어. 안 될 때가 있어. 어찌 안 되게. 두 개 남았네서.
그렇지. 야, 감 좋아, 맞지? 그래, 이때. 접점 몇 개야? 두 개지. 접점 몇 개야? 한 개잖아, 봐봐. 근데 이거를 확인할 길은 있잖아. 직접 여기서 접방구하고 접방구 해가지고 비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알겠어? 그 내신에서 이걸 냈잖아? 그냥 좆대라는 거야. 그럼 이제 좆대야 돼? 알겠지? 확인할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 언제 확인하고 있어? 수능에서는 그런 거 더러운 거 안 내? 깔끔한 거 냈다. 그래가지고 안 내! 30번 제외하고. 그러니까 30번에서 이걸 낸 거야. 그러니까 정답률이 1%가 된 거야. 알겠지? 아, 그런데 절대 안 내. 내신에서 절대 될 리가 없다! 수능에서도 30번, 21번 제외하면 절대 될 리가 없다. 그럼 우리 깔끔하게 그냥 하면 된다. 너에게서는 너에게서 다 바뀐다. 오케이.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접수는 이겼어. 그래서 이거 똑같은 문제야. 맞지? 알았어. 해. 접점 잡고, 접방 만들어서 저 3권 마냥 대입하면은 T에 관한 방정식 나올 거니까 접점에 X좌표 확인해. 세근에 하고 가면 된다. 알겠지? 잘 될 것 같아. 잘해. 파이팅.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는 다 해. 이제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족발이야. 이 단어 족발이야. 그 수학 2 통틀어 가지고 이것보다 쉬운 단어는 없어. 431번 가겠습니다. 431번. 자, 431번. 자, 431번 갑시다. 자, 이거 하고 너희는 이제 15분 줄 테니까 한번 문제 수 풀어봐. 알지? 풀고 뭐 오면 되겠지? 그리고 남은 20분 동안 서류표랑 설명한 다음에 질문 밀린 거 좀 처리를 해야겠다. 자, 마지막.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의 좌표가 0,3인 원이 있어요. 원이랑 쟤랑 접했대. 접했대. 자, 원 C의 반지름의 길이 한번 구해보래. 자, 얘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야. 알겠지? 수학에서 항상 모르는 건 뭐로 잡아야 돼? 미지수 잡아야 되겠지? R이라고 잡고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이 그림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없어? 수점을 내려야 되지? 자, 다시 한번 써볼게. 필연의 보조선이야. 필연의 보조선이야. 너무 당연하다고. 너무 당연해. 필연의 보조선. 접점의 수선의 발내리기. 접점의 수선의 발내리기. 접점의 수선의 발내리기.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거 안 하면 그냥 범죄자야. 그래가지고 나는 보자마자 이거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그림이 너무 당연한 거고, 야, 둘이 접했대. 야,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접했다는 거지. 되겠지? 자, 말해봐. 접선 문제라고. 알겠어? 접선 문제니까 당연히 뭐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접점 잡아야지. 너무 당연하다고. 하니까 잡자. T컷만 뭐로 잡아야 돼? 2분의 1? 진짜 너무 당연한 거라고. 맞지? 말해. T 지금 잡았잖아. 그리고 0,3 있잖아. 맞지? 미지수 T밖에 없잖아. 식 몇 개 필요해?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고. 어떻게 만들 거야? 기울기. 곱이. X이다 써야지. 너무 당연하다고. 맞지? 배운 대로 하면 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얘 기울기는 우리가 F 프라임 뭐라고 그러지? T라고 해. 왜 접선의 길기니까. 얘 길기는 어떻게 구해? 평균 변화율. 끝났네. 시작. 자, 얘 길기 F 프라임 T니까 이거 미분에서 T 넣으면 그냥 T야. 하고 평균 변화율. 자, X끼리 빼면 T, Y끼리 빼면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3. 이게 길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하면 T 나오잖아. 그러면 T 대입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에 걸은 곳이 있으면 반지름 나온다. 새로운 거 없지? 새로운 거 없어? 아, 접선 문제야? 접점 체크. 그리고 관계식 만들 때는 기울기. 아, 끝난다. 알겠지? 다시. 원의 접선은 그 곡선이 중심 지난다. 중요해.
알겠지? 해서 끝났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해가지고 끝낼게. 됐어. 자, 그럼 이제 서울평이 남았군요. 자, 너희들은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2분 정도 드리면 충분하겠지? 저기 40분까지 공부해? 그 셀을 공부하든 통산자를 공부하든 뭐 다 알려드렸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40분까지.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질문하도록 하시고. 규호 너 저 뒤지게 맞힐래 이 새끼야. 너 숙제하고 쌤 앞으로? 네, 쌤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 공부가 이 새끼야. 네가 밀린 숙제. 쌤 풀든 풍선자 풀든 접선의 방정식 풀라고. 네, 그래.
야, 혹시 함수의 연속 프린트 있냐? 함수의 연속 프린트 있어? 어, 있어? 어, 연속 있어, 연속? 빨리 없는 사람 빨리 얘기해줘. 없어? 네. 어, 분명 또. 연속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봐. 함수의 연속. 있어? 어 맞아 맞아 그거야. 있어? 그렇지 있고 있어요. 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소율 있어? 네. 어 소아 너는? 어 있어? 어 두 명? 어 두 명 꼬마 좀 뽑자 뽑아 볼게 그냥.
끝났어. 자, 이제 사이트업 정리랑 네,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 절반 끝. 절반 끝. 그럼 일요일 날 다음 단원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면 미분법이 끝나고, 2주만 더 하면 적분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부담되나? 연속이야? 함수 연속 프린트 뒤에 있어?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를 해보자고 한번. 첫 번째 얘가 있잖아.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여기 태그만에서 F가 연속이죠. 연속의 뜻이 뭐야? 이어져 있지? 이어져 있대. 이어져 있으면은 F 이거 맞지? 인씨가 무조건 존재한대. 자, 얘기 들어봐. 자, F가 연속이야. 이어져 있어. 근데 만약에 함수값이 이렇게 달라. 함수값이 저거 몰랐음. 먹어. 적하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뜻이야. 쓰기 귀찮아서 봐봐. 함수가 여기 A가 있어. 이렇게 B가 이렇게 있어. 둘의 함수값이 다르네. 알겠어? 그러면 그리고 F는 연속이래. 그럼 이어져 있대, 이 사이에서. 그러면 뭐가 존재한다? 사이값 K를 가지는 그 C가 무조건 한 놈이 있을 거라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당연히 얘가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어져 있을 거니까 아, 이 사이 값을 가지는 C가 무조건 한 놈이 있을 거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아, 이 사이 값, 여기 있는 이게 사이 값이야, 알겠지? 이 K가 사이 값이야. 사이 값을 가지는 C가 무조건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할 것이다.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적어도 한 개는 있을 거라는 거지. 당연히 언제만 된다고? 아, 연속일 때만 되는 거야. 아, 연속이 아니야. 그럼 이딴 보장 있어? 없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은 연속이 아니래. 그럼 이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사이값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알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이값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자, 근데 있잖아. 자,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온대. 특수 사익값 정리. 그러니까 매우 특수한 경우를 더 잘 다룬대. 그러니까 언제냐면 다 조건 똑같은데 이렇다는 거야. 아, FA랑 FB랑 이렇게 부호가 다르면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대. 근데 여기 부호가 다르대. 아,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식으로. 그러면은 뭐가 존재하겠어? 근이 존재하겠지. 아, 당연히 어딜 지나야 될 조건? X축 한번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아, 근이 존재할 것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특수한 경우. 아, 결론? 이때, 이때. 이거 만족하면. 그리고 F가 연속이면 그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매우 유용한 정리야. 매우 유용한 정리야. 생각해봐 얘들아, 세계에는 방정식이 무한히 많아. 맞지?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겨서 방정식 풀래. 맞지? 이 방정식을 내가 풀어야 되는데 생각해봐. 내가 이거 내가 5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풀었는데 답이 없어. 저 좋대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방정식을 풀기 전에 미리 뭐 하는 거야? 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거야. 그럼 사이값 정도 써보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만 정도 넣어보고, 그러면 만 정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함수값이 양수고 얘는 음수였던 거지. 그러면은, 어? 분명 근은 있겠지? 근은 무조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풀어도 되잖아. 일단 근의 존재 유무를 체크하는 데 쓰인다고 제가. 알겠어? 되겠어? 아, 그래서야 사이값 정리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많이 쓰냐. 부호가 다르면 근이 존재할 거라. 알겠어? 한 번만 더. 이것도 근데, 자, 우리가 내가 또 해가 존재를 보이고 싶어. 해가 존재를 보이고 싶어. 모양이 좀 달라, 맞지? 모양이 다른데, 우리는 이 방정식 이항하더라도 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 이항하는 거야. 이항하면은 fx-k는 0 이렇게 방정식이 바뀌는데 어차피 똑같은 방정식이라고. 맞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a를 넣어봤어. a를 넣어보고 b를 이렇게 넣어본 거야. 근데 부호가 다르네. 그러면은 또 부호가 다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겠어? 근이 존재할 거야. 그럼 얘 근이 존재할 것이고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도 근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냥 구간 이거 A 넣고 B 넣고 부호 체크해. 그게 만약에 다르면 무조건 그 사이 근 무조건 있는 거 알겠지? 근데 만약에 방정식이 저렇게 안 생겼어. 0 아니야? 그건 넘겨.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A 넣고 B 넣고 곱한 게 0보다 작다 보이면은 그 사이 근이 존재를 보이는 거라고. 되겠어? 사이값 정리 해가지고 센으로 바로 갈게. 194번 봐봐. 그냥 194번. 사이값 중에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래. 알겠지? 자, 별표. 자별도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해. 수학2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야. 방정식 푸는 거야. 방정식 푸는 거야. 근데 방정식 유형이 우리가 수학1에서도 너무 많이 했어. 첫 번째 뭐가 있어? 근을 구해라 라는 게 있는 거야. 근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너희가 식으로 풀면 돼. 그냥 맞지? 인수분해를 하던가 지수방정식을 풀던가 삼각방정식을 풀던가 풀던 그 방법 그대로 하면 되는 거인데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어? 근의 개수. 그렇지. 이거 진짜 40만 번 한 거 같아. 이거 뭘로 풀어? 그래프로 풀지. 그렇지. 그래프로 푼다고. 맞지? 그래프로 푼다고. 그래프로 푼다고. 그래서 맨날 했잖아. 맨날 했잖아. 왼쪽 함수 그리고 오른쪽 함수 그려가지고 이 만나는 게 근의 개수다.
맨날 했던 거야. 맞지? 또 그네 계속 친구 또 누구 있어? 그네 존재가 있다. 이거 물어본다고? 수학2에서는 근데 얘네 다 뭐로 푼다? 다 뭐로 푼다? 다 뭐로 풀어? 다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치? 다 그래프로 푼다고 90%. 90%만이야.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인데 잘 들어. 잘 들어. 식으로도 풀 수 있어. 근의 개수랑 근의 존재 여부를 식으로 풀 수 있다고. 그게 뭐야? 너희가 지금부터 배울 사물평이라는 거야. 사는 사이값 정리야. 알겠어? 잘 들어. 근이 궁금한 게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할 때 쓴다. 알겠어? 존재 여부만 체크하고 싶을 때 얘네 써서 구할 수 있다고. 뭔 소리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그러지.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찾으라고 그러지. 너희한테 실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저 3차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라고. 그걸 저 조립지법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게 핵심이야. 실근의 존재. 그럼 너 이 생각해야 돼. 아, 근의 존재니까 나는 그래프로 풀던가 식으로 풀던가 선택을 해야지. 근데 얘는 근을 직접 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프를 아직 못 그리잖아, 또 심지어. 아, 이건 알 수 있다고. 식으로 푼 거야, 사료 배경에서.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고? 사이값 종이 쓰겠다고? 얘를 F라 잡겠다고? 해서 해보는 거야. 저기 구간의 끝을 넣어보라고. F 마이너스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다고. 그리고 F0도 구하는 거지. F0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3. 뭐가 똑같다고? 그럼 그 사이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맞지? 부호가 같더라도, 부호가 같더라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 오직 그래서 이 사이에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다음 얘도 구해야지. F1 구해보면 함수값도 열어보는 거야. F1 구해보니까 2 빼기 1 빼기 3 속도 0보다 작아. 그럼 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알겠지? 없다는 거 아니야? 모른다는 거야? 또 이제 F2를 구해보겠지. 자, F2를 또 구해보면은 얘가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 0보다 크네. 부가 바뀌었네. 그럼 무조건 그 사이에 그냥 이렇게 하겠네. 한다. 알겠어? 아, 사이값 정리 이렇게 쓴다고. 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고. 해서 하나 더, 하나 더. 196번? 196번? 두 곡선이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가짐을 보이지요. 하자, 교점. 식으로서의 의미가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 맞지? 아, 다시. 얘 연방의 해야? 연방의 해고, 연방의 해니까 연립방정 세울 수 있다고. 연립방정식 세우면 x4제곱, 마이너스 5x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된다고. 얘 해가 존재함을 보이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해.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근의 존재를 보이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그럼 나는 당연히 아, 근의 존재 유무 선택할 수 있다. 시작돌고 맞지? 구간 0부터 1까지라 그랬으니까 아, 그래. 또 얘 F 잡고 F0과 F1의 부호를 체크하라고. F0 되자. 뭐지? F0, F1을 무슨 수야? 몰라. 애원다 그거 이거 다 맞지? 그러면 이것만 보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근이 적어도 하나 있음이 그대로 증명된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이값 정리. 좀 이따 다시 올게. 좀 이따 다시 올게. 자, 사이값 정리는 그래서 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데 쓰여. 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데 쓰여. 다음이야. 자, 오늘 좀 프린트 다시 꺼내. 노래정이요. 노래정이. 자, 서울병 끝낼게. 서울병. 조금만 집중하자. 자, 노래정리는 이렇게. 봐봐. F가 미분 가능해야 돼. 말해봐. 미분 가능이 뭐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미분 가능은? 스무스하다야. 알겠지? 매끄러워야 돼. 그때만 되는 거야, 노래정리는. 얘가 F가 미분 가능하고 FA랑 FB랑 같대. 함수값이 같대.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 A가 있어. 그리고 B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 사이에서 F는 미분 가능하대.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미분 계수가 0인 곳이 무조건 한 군데 있어야 돼. 너무 당연해. 알겠어? 아, 얘랑 얘랑 높이랑 같으면 반드시 있어야 돼. 미분 계수가 0인 곳이 스무스하다면. 얘가 스무스하지 않으면 존재한다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여기 뾰족점 생겼어. 그럼 미분 계수가 0인 곳이 있겠냐고. 그래서 미분 가능할 때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식으로서 증명하는 게 거기에 써져 있는데 첫 바퀴에는 부담이 될까봐 하지 않을게. 그냥 우리가 그래프로 그냥 받아들이자. 알지? 두 바퀴째 때 하자. 두 바퀴째 때. 자, 그래서 자, 다시 미분 계수가 0인 곳이 있다. 아, 다시 F 프라임 C는 0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A랑 B 사이에. 알겠어? 미분 계수가 0인 C가 무조건 적어도 한 개 존재해야 된다. 몇 개인지 모르고. 알겠어? 롤의 정리야. 알겠지? 다음 평균값 정리야. 평균값 정리. 자, 마지막.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사롤평이라 부를 거야. 알겠지? 당연히 정식 명칭 아니야. 근데 너희가 존나 까먹으니까 그냥 붙여서 쓰는 거야. 알겠지? 자,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자, 아, 평균값 정리야. 평균값 정리고 아마 많이 까먹을 거야. 이게 진짜. 평균값 정리는 역시 마찬가지야. F가 미분 가능, 즉 스무스 할 때만 돼. 알겠어? 그러면 얘가 미분 가능하다면 봐봐. 여기 A, FA가 있어. 그리고 여기 B, FB가 이렇게 있대. 알겠지? 얘가 스무스하다 그랬으니까 뭐 그려지겠지, 이렇게. 괜찮아? 아, 이렇게 됐는데. 아, 이런 거야. 두 개를 이은 평균 변화율과 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 계수. 그 점이 존재할 것이다. 적어도 한 개. 너무 합당하지? 너무 당연하다고. 아, 다시 뭐라고? 뭐랑 같은? 평균 변화율과 같은 크기를 가지는 그 미분 계수.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나 무조건 존재할 거야. 알겠어? 평균값 정리야. 너무 당연하다고. 그래서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하위 보완이야. 얘 하위 보완이야. 마치 너무 당연하지 않아? 아, 얘는 이 평균값 정리 중에서 FA랑 FB랑 같은 매우 특수한 경우야. 되겠어? 되겠지? 봐봐. 그러면은 자, 마지막 정리할게. 나 이제 이게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 분명 많이 까먹을 거야. 까먹으면 안 돼. 복습 많이 해야 돼. 총정리. 지금 방정식 유형 중에서 우리는 그 배운 거야 이제. 아, 우린 지금까지 이 근의 개수와
그네 뭘? 존재를 뭘로만 풀어왔지? 그래프로만 풀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풀지 않고 그리지 않고 식으로 푸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존재 유무만 물어봤을 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라고만 했을 때 식으로 푸는 방법을 알게 된 거야. 아, 원래 그래프로 다 푸는 거였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 존재 유무만 체크할 때는 식으로 풀 거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 사, 돌, 평인 거야. 알겠어? 사를 평인 거야. 다시 정의는 다시 한번 써볼까? 정의. 자, 사이값 정의 있고 롤의 정의 있고 평균값 정의 있고. 여러분 표 작성하라고. 그래야 넣을 수 있어. 내가 50번 까먹었어. 아니지? 가르치는 선생님도 50번 까먹었다고. 까먹으면 안 돼. 다시 사이값 정의 봐봐. 조건 있다고. 조건 있다고. 사이값 정의는 F 이어져 있을 때야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돼. 얘는 연결만 돼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달라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그 사이값을 가지는 근이 무조건 한 놈이 있을 거라고. 알겠지? 아, 다시. 결론. 사이값. 아, 이 사이값. K를 가지는 근이, 아,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라고. 어디에? A랑 B 사이에, 이렇게. 알겠어? 머릿속에 그림 그려줘야 돼. 됐어. 다음. 롤의 정의. 롤의 정의는 언제 돼? F가 뭐일 때? 그렇지. 스무스 할 때만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 FA는? 그렇지. 함수 값이 같다고. 함수값이 같으면 이렇게 해서 뭐가 존재한다고? 0. 그렇지. 미분계수가 나. 알겠어? 아, 이게 존재한다고. 이거 만족하는 이 C가 적어도 한 게 존재한다고. 돼? 다음, 얘는 F가 언제? 역시 미분 가능할 때야. 뭐가 존재한다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가 무조건 한 개 있을 거야. 알겠어? 깨달았지? 빨리 외워. 5초 줄게. 외워. 시킨다. 5, 3, 1, 땡. 승규. 나랑 마지막으로 눈 맞췄어. 뭐 할래? 1번이고 3번 중에. 다 해. 말 안 했으니까 다 해. 자, 불러. 승규. 네. 형. 사이값 정의 조건. 연속. F 연속. 그리고 FA와 F가 다르다. 그렇지. 또. 별로. FC는 K. K인 C가. 저거 하나 주세요. 그렇지. 무조건. 잘했어. 하영이. 두 번째. 형, F 미분 가능. 그래서 FA랑. FB. 그렇지. 또 그게 같으면은 그럼 0이 하나 존재. 그렇지. 미국에서 0인 곳이 적화수. 맞지? 예우리 평균 중이 미분 가능하면 평균 변화이다. 그렇지. C가 적화수입니다. 맞지? 잘했어. 그럼 정의 외운 거야. 알겠지? 정의 외운 거야. 자, 그래가지고 정의를 알려줬어. 잘 봐. 그 다음이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만 외우잖아? 절대 못 풀어. 봐봐. 언제 쓰는가를 배워야 돼. 언제 쓰는가가 중요해. 이때는 이거 쓰고, 이때는 이거 쓰고, 우리가 하는 거 그거잖아. 정리해야 된다고. 자, 간다. 얘 봐봐. 사이값 정리 언제 쓰냐면, 얘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야 돼. 얘는, 자,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야. 얘는 결론이 뭐야?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는 거 있는 거야. 결론. 알겠지? 그래서 잘 들어. 문제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합니까? 물으면 사이값 정도 의심하는 거라고 그래. 다시 원함수의 방정식의 근.
X의 존재 유무를 물어보면은 L로 시작할 거야. 다음 롤의 정의는 결론이 뭐였어? 이거였다고. 이게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 부분을 보이는 거지. C는 얘 근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도함수의 근이 존재함을 보이는 뜻입니다. 이거의 근이 존재함을 보이는 뜻 쓰는 거야. 그래서 잘 구별해야 돼. 문제에서 얘의 근을 존재 유무를 물어보면은 사이값 쓰는 거고 도함수의 근을 물어봤으면 롤의 정의 쓰는 거야. 알겠어? 평균값 정의 결론이 뭐였어? 평균 변화비였지? 잘 들어! 그거 어차피 상수라고. b-a분 fb-fa는 b랑 a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k라고 해도 된다고. 역시 마찬가지야. 얘 둘은 도함수의 근이 존재하는 거야. 문제에서 나온다니까? 얘의 근이 존재함을 보이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는 평균값 정리를 의심해야 돼. 어차피 똑같은 게 상관없어. 알겠어? 다시야. 외워. 빨리 외워야 돼. 언제 쓰는가? 원함수의 근이 존재함을 물어봤어. 얘 써야 돼. 도함수의 근이 존재함을 물어봤어. 얘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외워야 돼. 다. 마지막. 마지막이야. 자, 얘들아. 당연히 얘가 제일 중요해. 어떻게 쓰는가야? 어떻게 쓰는 거야? 얘는 방금 알려줬잖아. 얘는 분명 구간 A랑 B가 있을 거 아니야. 넘기라 보고 넘겨서 곱한 게 부호가 다름을 보이라고. 알겠어? 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근의 존재 유무만 체크하는 거야. 근데 그 근의 존재 유무 어떻게 체크하냐면 넣고 넣어서 부호가 다름을 보이라고.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근이 생긴다고. 이거 보이는 거 알겠지? 사이값 정리를 어떻게 이걸 보이라고. 됐지? 다음 롤의 정리 어떻게 씁니까?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고 얘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고 싶지? 잘 들어. FA 찾는 거야. 다시 함수값이 같으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 사이에 무조건 미분계수 0인 점이 있다고. 우리는 보면 함수값이 같은 두 점만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함이 밝혀진다고. 이 방정식 푸는 게 아니야. 롤의 정리의 조건을 만족하면 근이 알아서 존재된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만 보이라고. F가 미분 가능한 거 체크하고 높이가 같은 두 점만 찾아. 그럼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 사이 근이 무조건 있다고. 돼? 마찬가지야. 얘 평균값의 정리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울기가 K인 두 점 찾는 거야. 기울기가 K인 너희가 두 점 찾았어. 기울기가 K이래 이게. 기울기가 K인 두 점 찾았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하니 그대로 치면 된다고. 조심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조건만 만족시킨다면은 사물평에 의해서 알아서 근이 적어도 한 게 존재함이 증명된다고. 조건 만족시키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거 이제 내 마지막 페이지 보이니? 내 마지막 페이지 여기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에 보면 사물평이라고 돼 있어. 마지막 페이지. 그거 다 정리해놓은 거고 제발 까먹지 마. 알겠지? 너희가 진짜 너 50만 번 까먹을 거야. 빨리 거기 별표 쳐. 그 페이지 자체에다가 별표 쳐. 빨리. 별표 3개 쳐. 까먹지 마. 그리고 까먹는 그날 이거를 다시 찾아오는 거야. 됐습니다. 자, 고생했고. 자, 20분에 봅시다.
할 거 없는 사람들은 질문할 거 좀 미리 좀 정리 좀 해놔. 저희 김강민 만났거든. 어제? 저번에 김강민 만났는데 새끼 고려대 신소재공학과가 못 보여요 지금. 2점대인가? 2점 초에서 1점 후? 그 정도인데 거기 확 거기 수시로 수시로 안 돼? 고려대 수시는 존나 빡센데. 수시로 2점대 초반까지 갔었다는데. 그 내가 가려는 과 고려대 수시는 진짜 개빡센데. 아, 그 새끼 고려대 수시는 수능도 많이 했거? 얘 사쳤어, 분명. 어? 돼지야. 진짜로? 사춘 줬어. 아, 약간이네. 세월이야. 그냥 학점도 못 된대. 최저. 아, 고려대는 보겠다. 연대는 안 돼요. 연대는 최저가 없잖아. 아, 어떡하지. 나 의대할 거잖아, 이기야. 근데 일단 1학기는 해본다고 했잖아. 1학기도 진짜 잘 보려면 어떡해. 뭐 김치국일 수도 있는데 잘 보려면 수시로 가는 게 맞아. 일단 역대면 어떡해. 아, 근데 1학년이 망해서 나는 뭘까? 왜? 수시로 못 가니? 수시로 가려면 거의 막 1.0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1.1 아래잖아 최소. 뭐? 어. 아, 근데 동호? 야, 학교를 딱히 안 보잖아 거기. 아, 맞아. 거의 다 수원이 아, 근데 조연도 만났거든? 누구? 조연. 어. 근데 걔가 막 언어는 한 3등급 나오는데 과학이랑 수학이 7, 9 이랬대. 7, 8, 9. 근데 수시가 안 돼 걔네. 등급이? 어, 근데 수시가 안 돼. 아니 그 뭐지? 걔네들 뭐지? 가는 전형도 따로 있잖아. 그래? 아니 걔네 7등급 나와서 화양대 간다더라? 아 진짜 소름 돋았어. 제 박기민 목표가 화양대거든 원래. 야 근데 말이 되냐 그게. 화양대도 진짜 높은데 최저가 없어서. 말 되냐? 화양대가 거의 1.1 이래야 돼. 화양대가? 응. 1.1? 응. 화양대 무슨 과? 그냥 수시로? 어. 아, 교과 말하는 거야? 종합으로 그래도 종합? 1점 중고등학교까지 비비겠지. 그런가? 그래도 그러니까 화양대 종합도 똑같은 걸로 가는데? 그래도 2라인인데 그 정도라고? 말이 안 돼. 그래도 1.1이야. 그냥 수학 이렇게 아 이제 같이 갈까? 저기? 내일 살까?
종합점이 종합점 안 나오나? 좀 초중반 되는데 중반? 적정한 게? 평균이 그 정도란 거야? 이 정도는 제가 부는가 이만하지. 그럼 2점대는 비빌만 하겠네. 2점 초반 1점 팔로 간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엄청 희귀해 있어요. 쉽지 않네. 근데 김광민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뭐? 고려대 고려대는 좀 맞을걸? 아, 하긴 고대는 이과가 낫다. 그냥 문과가 높고. 뭔 소리야 이거? 김경민 걔 어디 많이 봤고? 누구? 김경민 신소재. 신소재? 이거 한 1점 중반. 어, 소재야. 중반? 친구야? 어, 나도 바꿔줘. 여기까지 응, 나도 바꿔줘. 나도 친구 좀 만들게. 자, 얘들아 그 이제 열심히 푸세요. 열심히 푸시고 나 질문 받을게요. 자, 셋 먼저 받겠습니다. 셋. 자, 빨리 포스니까 적으세요, 번호. 포스트 이제 자기 질문 번호 적으세요. 포스트 있지? 없는 사람? 아니요. 아,
하나서 꼬치 가지고 가지고 또 어디 갔던 거 있어? 어. 여기 있냐? 네. 있어? 어 있어? 있냐? 어. 네. 하영이 있냐? 아 저거 왔어요. 어 양상 오 세대 있어. 어 하영이 불러. 쌤 310 어 마녀도 있어? 네 마녀 불러 최종점검에 4랑 11번 최종점검에 4랑 11번? 네 어 전에 점검 좀 잘하세요? 어 기다려 일단 이거 먼저 끝낼게 다 적은 사람 다 적은 사람 다 적었어? 네. 질문이 없어? 어, 존나 쉬웠나보다. 야, 예열이가 질문 어때? 존나 쉬웠다는 거야. 오래 걸었어? 너 오래 걸려야지. 야. 처음 배우는 건데 짧게 걸리면은, 맞지? 야, 내가 그동안 산 게 뭐가 돼? 어. 다 했어? 최종점검 8번. 어, 최종점검 8번. 끝이야? 네. 어, 또. 여기 다 했어? 일단 쌤은 319번이요 어 319번 어 말레가 아직 안 봤어요 어 말레 빨리 체크해 빨리 여기 가서? 네 어 불러 쌤은 311번이요 어 311번 그리고 요거는 어 70번이랑 말레 70번 응 그리고 그 뒤에 뭐야 최종점검 최종점검에 16번이요 어 16번 끝? 네 어 다음 태원이 쟤는 어. 290이랑 294랑 어 294랑 319요 319 어 끝 만렙은 만렙 11번이요 만렙 최종점검 11번? 네 어 작을 때 이제 가우스 값이 변하지 않나? 맞지? 어 이렇게 구간 나온다는 거야 가우스 값. 알맹이가 정수가 되는 걸로 구간이 딱 나눠줘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체크해볼게. 자 말해봐. x가 1보다 크면 그 가우스 x는 몇이 되냐는 거야. 1이거든. 맞나? 1이 그냥 1이에요. 어 그렇지. 1보다 크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 정확히 얘기하면은 맞아 이 구간 이렇게 나누긴 해야지 이렇게 나누길 원하는 거면은 이렇게 나누자 좀 더 엄밀하게 이 구간에서는 1이지 그래서 그때는 이 가우스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된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가우스 값이 몇인데? 어 0대니까 있나 구간 너무 맞아 괜찮아? 그럼 구간함수의 미분 가능성 1에서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1 넣고 갔다 미분에서 1 넣고 갔다 끝 되겠어? 다음 294번 세원이 질문이고 294번은 뭐가 질문이야? 어 저번에 그거 fx 플러스 y 포함한 함수 방정식의 풀이 그 다 외웠어 순서?
아니었어? 아니었네 이 새끼 또. 내가 너 외우라고 했지 이거. F X 플러스 Y 포함한 함수 방정식 풀이.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어 첫 번째. 연습으로 한 거예요?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외웠어? 0까지만 어 X에 0 넣고 Y에 0 넣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기로 했어? 이건 못 외우면 못 푸는 거 외워야 푸는 거야. 풀이 푸는 방법이 이거밖에 존재하지 않아. 세 번째 도함수의 정의? 해가지고 2번씩을 대입하자고 했는데 도함수의 정의다. 그리고 마지막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 계산. 이거 다 필기 돼 있어? 거기? 내가 별표까지 칠하고 있어서? 네. 어? 못 하겠지. 어. 한다? 자 1번. 자 식이 어떻게 되냐면 F X 플러스 Y가 돼있고 얘가 F X 플러스 F Y 돼있고 Y 플러스 X Y 마이너스 1 돼있는데 자 1번부터 갈게. 자 X랑 Y에 뭐 넣어야 돼? 어, 다 0 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F0 이거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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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니까 2F0 빼기 되겠어? 그래서 F0이 2 괜찮아? 내가 팁 줬어? 팁 줬어? 이 뒤에 있는 1을 F02라고 쓰라고 그랬어. 예, 네 번째 과정을 위해서 여기 써준 거야. 자, 두 번째 할게. Y에다가 H를 넣을게요, 여기다가. Y에다 H 넣으면은 Fx 플러스 H는 Fx 플러스 Fh 플러스 Hx 마이너스 F인데. 괜찮아? 두 번째. 세 번째 할게. 도함수의 정의 외웠어? F 프라임 X는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불러 H분의 그리고 그렇지 이게 도함수의 정의. 여기다가 6, 20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얘랑 얘랑 같아.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럼 얘랑 얘랑 없어져. 얘 남지 이렇게 하면은 F H 되고 여기 있는 F0을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F0 갖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플러스 HX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분계수 정리가 되죠. 예 뭐야? F 그렇지 F 프라임 잘했어. 봐봐 맞지? 아 이게 무조건 참수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상수? F 프라임은 무조건 함수예요. 어 당연하지. 그럼 되지? 어 이렇게 하면 플렉스 해서 이렇게 될까? 끝. 몇 차야? 당연히 1차지. 미분계수 무조건 상수. 됐어? 넘어갈게.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다음은 다음은 310번 가겠습니다. 310번. 자, 310번 누구십니까? 저요. 아, 310번 뭐가 질문이십니까? 틀린 거도 나는데 답이 안 나와서. 진짜? 네. 그러면 첫 번째 극한식이 f 프라임 1이 4라는 건 나오겠지? 네. 어, 두 번째 나왔고, 첫 번째 나왔고. 자, 다음 두 번째 거는 알차식의 정리 써도 괜찮아? 네. 이게 뺀 게 마이너스 h니까 그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깔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한 개 깔아야겠네. 다시? 알았어, 써볼게. H 0으로 갈 때 얘가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되겠고 마이너스 이거 F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리고 H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이 되겠어. 자, 모양 맞추기. 자,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맞춰야 돼. 맞지? 여기 마이너스 써주고 여기 써주죠. 맞지? 그럼 이때 우리는 모양 맞추었으니까 얘 미분계수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은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부호 바뀌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1. 대입해서 풀면 끝날 것 같은데. 맞지? 어, 너서 정리해. 여기서 실수한 거 아니야? 맞지? 너 마이너스 안 넣었지? 그럼 그냥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그랬지 이거. 내가 모양 맞추라고 했지 뒤질래 진짜? 그럴 수 있지. 자,
정리하고 다시 바꿔놨고 311번 누구신가? 311번? 저요. 아 311번 그럼 뭐가 질문이야? 그 무한대 그거 기억이 안 나요. 무한대가 기억이 안 나? 아 분모가 무한대로 가네? 맞지? 가해식에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지. 네. 그러면은 무한대 보네 무한대. 네. 어 수렴하잖아. 네. 그럼 F가 300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지? 네. 그래야만 3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Fx는 300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네. 그 옆에 오른쪽에 나에서 이제 은 알파니까 식 두 개 나오겠네. 그래서 A랑 B랑 해결된다. 어. 끝. 그렇지. 자 무한대 계산은 무한대 보네 무한대. 되겠어 그러면? 네. 아 넘어갈게. 다음은 다음 갈게요. 자 319번 갈게요. 319번 319번 누구십니까? 어 이거 규원이랑 규원아 너 319번 준비하지 않냐? 네. 어 하영이랑 규원이밖에 없어? 네. 어 오케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가식을 내가 독해를 해보면 첫 번째 F1은 0이 나와. 그리고 자 F'1은 3것까지는 아마 나왔을 거야. 자 근데 미지수가 3개야 맞지? 아, 미지수가 3개인데 자 fx의 그래프 위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x는 3인 점에서 7개다. 오늘 배웠네. 접선의 기울기가 뭐지? 보함수 혹은 미분별이겠지? 내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얘가 3에서 7개래? 아 얘가 3에서 7개래. 아 여기가 3이라고 평균점 x학도가 3이라고 끝. 맞지? 이거 맞잖아 맞아. 오늘 또 보내나? 접선의 기울기 얘가 x는 3에서 최대래. 아, 얘 최대 6이잖아 여기가 3이라고 맞아? 끝났네? 어 혹시 이거 구하는 공식 알고 있나?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고 마이너스 2분의 1? 네, 그럼 x좌표 나오잖아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에다가 얘 마이너스 3 넣고 b가 2이니까 얘가 2 얘가 그래서 3이다 라고 하면 4인 거거든. 여기 하영아 왜? 자, 우무이슨 말해. 어, 해결됐어? 어, 이 접선이 그지? 얘가 3에서 최대래? 2차함수, 2차함수, 2차함수가 최대래 3에서 2차함수 꼭지점에 잡혀가 그러고 아. 맞지? 되냐 세훈아? 어 규원이 되냐? 네. 어 자 319번 끝났어요. 또 자 만렙 갈게요. 자 만렙을 갑시다. 만렙을 갑시다. 자 만렙은 몇 번부터 70번. 만렙 70번 누구세요? 만렙 70번이요. 거인 것 같은데. 응 맞아? 응. 다들 어 똑같은 문제네. 태훈아 70번은 40%? 너 방금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 아 똑같네. 어 맞죠. 70번 짠 기어나 풀어보자 한번. 이게 지금 F가 가우스 X 그리고 여기서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네. 자, 다시 가우스 함수는 구간 함수야. 아, 가우스 함수는 가우스는 구간 함수예요. 구간 함수. 얘가 구간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x는 1에서만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아, 이 f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야? x가 이렇게. 1 이상 2보다 작은 데 정수. 알맹이가 정수가 되는 걸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이때 얘가 몇이야? 1 1이야 그렇지 얘는 1이라고 무조건 1이라고 그래서 이때는 얘가 1이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되겠어? 또 언제? 0부터? 1까지 갈까? 이때는 얘 몇이야? 0 0이야 그럼 0 곱하기 2거든 그래서 구합니다 미분 가능성
1 넣고 1 넣고 간다. 미분에서 1 넣고 미분에서 1 넣고 간다. 끝. 됐어? 네. 자, 가서 가우스 함수는 구간함수고.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4번 누구십니까? 누구? 하영이? 봐줄게. 하영아, 4번은 뭐가 질문이야? 4번이 접근을 못하겠어. 접근을 못하겠어. 자, 4번 써볼게. 자, 4번. 자, 식이 2등 교선. F. X 플러스 E 마이너스 F. 2야. 그럼 얘가 뭐라고 되냐면 루트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지? 별표. 좌변 보고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다시? 욕심해? 함수 빼기 함수 나왔지? 함수 빼기 함수 나왔지? 나누는 거야? 네모 빼기 세모로 무조건 나누는 거야? 무조건 나누는 거야. 이거 나누나? 이거 나누나? 평균 변화율로 만들어버리자. 그 평균 변화율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얘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수 있다고. 네모를 어디에 보내면? 세모로. 알겠어? 명심해. 미분계수. 두 번째는 평균값이죠. 오늘 배웠던 건데 이거는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 어차피 다음 시간에 분명 내가 질문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알맹이 길 빼는 거야. 빼면 몇이야? 빼면 몇이야? X지. 나는 이거 제일 먼저 한다고. 너무 당연하다고. 알겠어? 함수 빼기 함수야? 알맹이 길 뺀 걸로 나눠라. 나누고 뭐 해? 미분계수의 정의. 아, 극한 치하자고.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극한 치가 된다고. X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 2로 간다. 그러면은 아, 미분계수라고. 됐어. 아, 얘도야. 자, 그럼 너무 당연해.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알고 있다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좌변이 뭐가 돼 이제? F'? 뭐 2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지? 0,1,2와 해가지고 계산하면 약분 될 거야. 해가지고 하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정답 4번이 F 프라임 2로 보고 있네. 되겠지? 명심 딱 필기. 어무줄. 자, 함수 빼기 함수 보면은 알맹이 끼리 뺀 걸로 나누기. 그래서 미분계수 바꿔주기. 자, 8번 누구십니까? 네. 8번 그래프가 있구나. 자, 8번이냐, 8번을 좀 펴보겠습니다. 14번도 해주세요. 알겠어. 14번. 야, 만렙이. 만렙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54페이지. 하영아, 지워도 되니? 네. 소영아, 여기는 뭐가 질문이야? GFX를 못 잡겠어. 근데 그 35페이지. 35페이지야? 네. 35페이지? 35페이지가 뭐지? 35페이지야? 35페이지. 저번 거야? 저번 거구나. 저번 거구나. 좀만 킵해놓을게. 아, 네. 좀만 킵해놓을게. 봐봐. 이거 여기 있는 단어 먼저 끝낼게. 자, 여기 있는 단어. 자, 11번. 자, 11번 누구세요? 11번? 11번 저요. 맞네, 11번. 좀 어려운 건가? 어딨냐? 만렙 11번, 만렙 11번, 만렙 11번, 만렙 11번, 만렙 11번. 이거 뭐가 질문이야? 안 풀려요. 안 풀려? 한번 적어볼게. 한번 11번. 무슨 일 같더라? 이거 0 넣어서. 그렇지, 그거 할게. 자, 1번. 자, 11번. 자, F0, 그 다 0을 집어넣으면 아마 F0이 0 나왔을 거야. 기억나지? 자, 2번 갈게. B에다가 뭐 H 넣을게. 상관없을 것 같아. 자, H 넣으면은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FA야. 그리고 플러스 FH야. 마이너스 AH야. 근데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가 집어넣어야 되잖아. 맞지? 센스 있게 가자. 센스 있게. Y 대신에 H 대신에 마이너스 H 넣자. 괜찮아? 마이너스 H 넣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H를 넣자. 그게 편하지 않겠어? 아무거나 넣어도 돼. 항등식이기 때문이야. 괜찮지? 어차피 세 번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거라면 이것은 이해할 것 같아. 괜찮아? 해서 또 편의상 A 대신에 X 넣게. A 대신에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니까? 항등식이라니까? 괜찮지? 그래서 세 번째 도함수의 정의를 쓸게. 도함수의 정의는 리미트 H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이거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는 건데 끝이 뭡니다. 그러면 자 뭐 얘랑 얘는 없어져서 이렇게 했네. F 마이너스 H 플러스 X H가 이렇게 괜찮아? 자 하트 공식 쓸게. 자 얘 하트 공식은 뭐야? 바로 되나? 되지? 얘는 되겠지? 아 다시 왔다. 항등식이니까 좀 센스 있게 바꾸자. 그래서 넘어갈게. 짠짠 14번이라고 그랬지? 세원이 네. 야 14번은 뭐가 질문이야? 지라서 그거 뭐였지? 쌤이 알려주는 거 못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면은 우리 정석대로 가자. 더하고 빼서 미분계수의 정의꼴로 바꿔주자. 자 리미트 h 0으로 가거든? 자 h가 이렇게 있어. 말해봐. 알차시가 정의 못쓰니까 정의대로 가야지. 얘 미분계수 정의 쓰려면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f 써줘야지. 맞지? 그리고 다시 f1을 더해줘야 될 거야. 맞지? 그리고 자 간다. 뒤에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g 1 마이너스 3h가 되는 거니까. 아, 편하실 것 같아. 편하실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자, 해서 14번 끝났고 다음 16번 누구십니까? 저요. 똑같은 문제거든? 16번이요? 설명해봐. 아, 네. 되겠지? 네. 됐고 저번 만렙이 어디 붙어있지? 야, 저번 만렙 빨리 8분 남았다. 저번 만렙 질문해라 빨리. 저번 만렙 빨리 체크 좀 해. 빨리 체크해. 질문할 거. 아 오늘 알차게 나왔다. 자 이게 아니고 저번 8분이라고 그랬지? 질문할 거 정리해라. 저번 만렙. 자 8번. 8번. 자, 8번이 되겠고. 자, 소영아, 이건 뭐가 질문이야? GFX를 못 잡겠어. GFX를 못 잡겠다. 그렇구나. 한번 해보자, 한번. 내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합성함수의 연속성 물어보고 있어. 맞지? 합성함수의 연속성이고, 몇 번 풀어? 몇 번 풀어? 연속은? 세 번 풀게. 알겠지? 세 번 풀자. 세 번 풀자. 뭐 얼마나 걸린다고? 우리가 다시 연속은 두 번 풀 때가 있고 세 번 풀 때가 있어. 근데 연속 두 번 풀 때는 한순간만 다를 때를 제외하고 그냥 연속은 세 번 푸는 거 알겠지? 나 세 번 풀게. 근데 여긴 GFX를 구하는 게 너무 쉬워 보여. 왜냐면 그거 아니야? 여기다가 F 넣은 거잖아. 여기다 그냥 F 넣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GFX가 있잖아. 그냥 대놓고 줬어 우리한테. 얘는 이번에 가우스 2 절대값 X-3 이렇게 해가 될 것 같아. 괜찮아? 자 그래서 세 번 풀게. 뭐뭐뭐?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을 난 지금부터 풀게. 풀게. 자극한이 뭐냐면 지금 A에서라 그랬으니까 이거야. G
FA-야. 이렇게. 아, 얘는 G, FA+야. 풀자. G, FA+. 괜찮지? 그렇게. 자, 얘는 이거야. 여기다 A-를 누르거든? 가우스 2. 절대값 A-3.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얘는 2. 절대값 A+-3. 이렇게 되겠고, 얘는 2. 절대값 A-3. 이거 풀자. 할게. A 정수야? A는 정수야? 몇이야? 몇이야? 말해. 가우스 2는 몇이야? 왜요? 얘가 정수면 그냥 나오는 거야? 동의하지? 정수야? 정수야? 절대값 취한 것도 정수야? 정수에다가 2를 곱한 것도 정수야?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어, 가우스 아니 정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되겠지? 어, 얘기해볼게. 얘기해볼게. 정수는 아니야. 맞지? 살짝 커. 얘를 추리해보자. 알지? 얘는 몇일까? 얘는 몇일까? 얘 몇일까? 어떻게 될까? 살짝 추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헷갈리면 뭐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북한은 그래프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x-3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y는 절대값 x-3이니까 괜찮지? 여기가 되는데 이 a보다 조금 큰 거 너 어때?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러면 케이스가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케이스가 좀 나눠져야 되는데 A가 오른쪽이라 왼쪽이랑 극한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케이스 나눠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먼저 해볼게. A가 이 오른쪽에 있을 때 한번 볼까. 오른쪽에 만약에 A가 3보다 크면 자 이게 이게 자 여기가 A라고 쳐. 여기 A라고 쳐봐. A야? 그럼 A보다 조금 크잖아. 맞지? 여기가 A야. A 그럼 여기가 원래 A, 그 A, 뭐 A만의 3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거보다 조금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얘는 이 A-3보다 살짝 커. 근데 거기다가 이제 2를 곱했어. 그러면은 얘는 A-3보다 살짝 큰 거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얘는 어차피 그냥 그럼 얘는 2A-,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 얘보다 살짝 큰 거니까 얘가. 근데 얘가 문제인 것 같아. 얘는 만약에 A가 여기서 다 보는 거잖아. 이렇게 다 보는 거야. 맞지? 이렇게 다 보는 거니까 얘는 그 A-3보다 살짝 작아. 얘가 맞지? 아, 얘가 살짝 작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마이너스 얘가 정수인데 걔보다 살짝 작으니까 아우 어렵네. 얘보다 한 개 줄어든다고 가우스니까. 와 장난이다. 그래서 얘 극한이 이렇게 나오고 얘 극한이 이렇게. 근데 그럼 얘도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냥 늦게 보면은 얘랑 같을 수가 없네. 어 맞지. 왜냐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달려있으니까 얘는 가질 수가 없겠네. 세 명에서 그래가지고 얘를 이 왼쪽에 있는 케이스인가 보네. 왼쪽에 있는 케이스인가. 다시 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3 되고 여기가 되면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똑같은 결과가? 시간 좀 걸리겠다. 기다려봐. 아 이거 A가 3보다 작을 때도 똑같이 A가 3보다 작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 아 큰일이네 이건. 가우스를 씌운 거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가우스를 씌웠으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알아. 그 y의 정수로 자르기로 했어. y의 정수로 자르기로 배웠던 거 같아. 기억나나? 해가지고 y의 정수로 자르면 나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자 이런 느낌일 거라고.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잘라지면은 막 이런 느낌이 될 거 같아. 이렇게.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나 봐. 이렇게. 이렇게 되나봐. 여기 잘라졌으니까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맞지? 이렇게 될 것 같아. 맞지? 그러면 얘가 이제 연속 정수가 이제 연속인 거 찾아야 되거든. A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연속인 정수구만 찾아야 되는데 거기 여기가 3인 곳이 있네. 3인 곳이. 여기가 3인데 여기서 연속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 연속이니까 아마 A는 3을 물어보겠네. 와 그래프를 풀어야 되네. 선생님 저 버스. 그렇구나. 어 얘들아 빨리 가라 이제. 어 고생했다. 고생 많았어. 응, 고생 잘 가.